드디어 간다. 라스브라라스코리 바로 그자. 이게 바로 코리지. 안녕하십니까, 물리대입니다. 덴마크 기분 좋다. 기분 좋아. 현재 시간 6시 07분 내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드디어 코리가 24%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한 배짜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따마, 오늘 코인베이스 한 배짜리가요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드디어 정상까지 딱 $197까지 왔습니다. 자, 200달러만 뚫어버리면 이제 하방 추세가 멈춥니다. 100달러에서 딱 걸쳐있는데, 자, 오늘 잘 봐야 합니다. 200달러를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자, 여기 맞고 제차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뭐 뚫어주면 좋은데 너무 급등이 나왔으니까 착신현이 오늘은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그래서 현재 RSI가 63이고요 RSI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RSI가 83까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63이기 때문에 까지 RSI가 20까지는 초급등이 나와야 하고요. 계속 홀딩입니다.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니 플러스 24%. 자, 24% 급등을 해줬지만 아직까지 고점 대비 이제 고작 29달러예요. 이제 고작 29달러 딱 60선에 걸쳐있는데, 여기에 맞고 한번 또 제쳐 조금 하락했다가 아니면 폭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뭐 차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코니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떡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진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무조건 추매를 해줘야 다. 이제는 뭐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정말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비트코인이 4% 넘게 초급등을 해줬잖아요. 뭐 비트코인 4% 정도 급등하면 이거 뭐 초급등이거든요. 드디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멈췄습니다. 모든 이평선을 뚫어줬고요. 120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 자, 정확하게 신고가 1억 500을 돌파해버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간다. 자, 4년 전에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객떡상을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엄청나게 3배, 4배로 이상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코인베이스가 3.8달러에서 87달러 간 적 있죠. 25배, 이 25배 간 적이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2003년 1월 1일 날 2천만 원을 찍었는데, 2천만 원 찍고 뭐 1억을 돌파한 적이 있잖아요. 한 방에 돌파할 때 코인베이스 주가는 2003년 1월 1일 날 3.8달러에서 87달러 갔다. 결국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3억까지 간다면 코인베이스는 바로 뭐 400불, 500불까지 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투자했고요. 제가 코니를 손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24% 급등을 했지만 코니 아직도 마이너스 39%입니다. 자, 마이너스 39%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평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인베이스가 급등하는 바람에 계좌가 많이 늘어났죠. 7,240만까지 늘어났고, 그럼 제가 FNG를 계속 입지를 한주 하고 있잖아요. 이 FNG를 입지한 금액을 제가 콘서리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3배짜리도 투자하고 있네. 코인베이스 3배짜리가 30%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제 평단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콘솔이가 마이너스 5%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계속 추매를 했어야 했는데 많이 추매를 못했고요. 제가 이렇게 콘솔이 계속 추매를 하고 있죠. 제가 어저께도 35주를 추매를 해줬다. 그래서 콘솔이 평단가를 15달러까지 낮춰놨다.
그래서 양전하기 일보 직전이다. 30% 급등한 콘솔이 차트를 보면 상당히 평단가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140달러까지 한 번 급등할 때 올라간 거 맞죠? 자, 비트코인이 뭐 3억 되면 뭐 콘솔이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100배 갑니다. 100배. 100배 갑니다.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간 콘솔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10달러가 가도 10배입니다. 10배. 자,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의 양이 복리로 엄청나게 수익을 줄 것이다. 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 매수를 좀 많이 했어. 저는 콘솔이가 -5%인데요. 저는 콘솔이 -81%까지 쳐맞았던 사람입니다. 요거를 버티가지고 제가 계속 추매를 해가지고 드디어 진짜 양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버티보겠습니다. 보자. 한 배, 두 배, 세 배 보려고 종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동안 물렸던 만큼 가슴이 아팠던 만큼 10배 정도는 쳐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삼솔라가 -63%인데 삼솔라가 너무 개척 몰려있기 때문에 삼솔라 때문에 더욱더 코니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자, 삼솔라 -63%고요. 아, 이 삼솔라 한번 좀 가면 되는데 삼솔라가 뭐 죽을 맛입니다. 아, 다마. 자, 테슬라 봐. 좀 가면 되는데 자, 로버트 씨 이벤트가 흑수부로 돌아가는 바람에 사이극이다. 실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미래성에 있다는 얘기하다가 테슬라가 로봇택시 공개 급락을 했죠. 테슬라만 좀 가면 됩니다. 테슬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콘솔이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핵심 종목 FNG가 밝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저항선에서 맞고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470달러만 좀 뚫어준다면 괜찮습니다. 여기 눌렀다가 FNG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가면 FNG가 또 크게 올라가거든요. 자, 나스닥 신고가까지 0.90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나스닥 신고가를 돌파를 할 것이다. 무조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됐다. 자, S&P 500이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100% 뚫어버릴 것이다. 자, 올해는 금리 인하를 벌써 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없고 고용 보급수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다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4분기에는 대상승자 아닙니까? 10월달에는 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 10월달 생각보다 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10월달 장이 좋으면 뭐 11달, 12월달에는 계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해야 하고 있는 돈도 끊은 모양이 아니고 주매해야 한다. 현금이 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보고 인간지표라고 했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제가 인간지표가 맞는지 결국 제가 버텨가지고 제가 제 계좌가 지금 수익률 10% 아닙니까? 10% 그리고 드디어 1억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 목표 1억 5천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졸라게 버틴 자가 졸라게 먹는다. 대상승장에서 매도 없이 4분기 때 초반을 먹어야 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